지금 그 이번 챔프전 이번 시합은 이제 동지한 선생님과 함께 좀 중계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시니까 네. 보면 또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한 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라켓도 참 개별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는데 네. 그 정재환 선생님이 어떤 라켓을 사용하시나요? 아,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살밍을 네. 이제 쓰고 있습니다. 살밍 이제 살밍 120g 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 살밍 라켓이 약간 요번에 이제 그 가볍게 나와서 네. 제가 제 이제 좀 제 같은 스타일은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제 가벼운 라켓으로 치니까 이제 뭐 공격적으로 조금 포스트라든지 드롭 하는데 이제 조금 용이한 것 같습니다. 요거 중계 같이 해주셔도 네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왼쪽 분이 저희 센터 최영 분이시라서 왼쪽 분이 이제 성함 네. 성함이 최용선 선수라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네. 권용선 선수네요. 네네 네. 권용선 선수는 이제 경남 미남 선수입니다. 아 네 미랑에 선동하신 입상 경력이 없으시네요. 아. 혹시 최용선 선수는 혹시 올해 입상 경력이 아 없습니다. 최용선 선수는 예, 꾸준히 운동은 저희 이제 거의 오픈 멤버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예, 예, 거의 한 10년 정도 구력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네. 저희 센터와 역사와 함께하고 함께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용선 선수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브가 좋습니다. 장점이 드라이브고 네, 약간 이제 드라이브 좋으신 분들이 플레이스 라켓 쓰시죠? 예예 아무래도 그 체격이 좋으셔가지고 힘이 좋으셔가지고 약간 무거운 라켓으로 치니까 이제 드라이브가 장점이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장쌤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이제 지도를 하시다 보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저 항목 있잖아요. 네네. 스쿼시는 요건 조금 나는 조금 더 중요시한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조금 그 동호인 분들도 네. 이렇게 그 수준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체력은 기본이고. 네. 체력 부분이고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강하고 빠르게 좀 많이 이제 스타일이 추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력이 저는 이제 요즘 들어 이제 체력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 이제 다들 높아지시니까 예, 네, 그렇죠. 볼 받는 게 수도 늘어나고 예, 체력이 예. 중요합니다. 지금 최영선 선수가 네. 근데 지금 그 최영선 선수하고 정영성 선수하고는 이제 챌린저지만 네. 좀 크게 다듬어진 느낌은 사실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랠리도 길게 하면 이제 네, 그렇죠. 좋은 밤 들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정영성 선수가 밀양에서 운동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밀양의 이렇게 선수층이 그렇게 뭐 두텁지 않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예, 지금 스쿼시가 그 대체적으로 겨울에는 이제 조금 이게 열기가 좀 식을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성 스쿼시장에도 보면 이렇게 겨울에도 조금 예, 예. 인원이 증가하는 영향이 있나요? 예, 조금 계절에 따라서 영향이 조금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네, 있겠죠. 아무래도 뭐 조금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뭐 춥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 예. 조금 환경적으로 조금, 예. 조금 아쉽죠. 사실상 겨울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해줘야 이제 꽃이 네, 피울 그렇죠. 텐데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여름보다 훨씬 더 운동량이 네. 여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느끼게 운동을 많이 했다 네. 그렇게 느끼는데 겨울에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려면 여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배 정도는 더 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겨울 네. 운동 효과가 오늘 또 이제 장성 스쿼시에서 이제 좋은 그 결과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아 네 저도 사실 빵삼이지 않습니까? 네. 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좀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재환 선생님 그 내년에는 계획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내년 계획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네. 없고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그 동계 훈련 이제 회원분들과 레슨 하면서 같이 뭐 체력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골을 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도 선수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예, 뭐 기회만 된다면 뭐 전국체전 뛰는 거는 선수로서 영광된 자리니까 네. 예, 항상 이번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주에서 열리는 체전 네, 네. 또 예, 참가하셨고 네, 네. 네. 네, 영광된 자리죠. 그 청주에 네. 지금 이번에 그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실제적으로 게임을 이제 선수시니까 뛰어 보셨잖아요. 그 느낌이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주 외국에서 정말 운동하는 것처럼 네. 저희가 뭐 그 유튜브나 이런 그 동영상만 정말 보다가 그런 경기장에서 실제로 뛰어 보니 정말 네. 청주가 이제 AS 리커트. 네, AS 리커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세트가 끝났는데 네, 지금 최용선 선수가 좀 네. 쉽게 네, 네. 이긴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참 미량 저도 솔직히 네네 네. 경북에 있지만 미량에서 이제 데리고 오시는 게 아주 접하지는 못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인프라가 좀 네.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한 10년 전, 한 15년 전이구나 15년 전쯤에는 미량 분들도 이렇게 포항, 경주, 울산 미량 이렇게 해서 교류전을 활발하게 조금 진행이 됐었는데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 하시던 분들이 네. 나이가 드셔서 뭐 은퇴를 하시고 운동을 다른 운동으로 옮기셨는데 그분들이 예, 잘 안 보이시면서 약간 예, 교류가 없어지면서 예, 미량이 조금 예, 좀 대회 참가 선수들도 조금 부족하고 그 미량에 출신 그 동호인들 중에서 네. 누가 유명한 제가 알기로는 여자 선수 중에 도은미 선수라고 아, 네. 예 여자 골드부 중에 네. 거의 뭐 입상도 자주 하시는 것 같고 네, 예, 예. 오늘은 참석을 못 하신 아 오늘 못 하신 예 오늘 참석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쉽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좀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골드 아니고 챌린저 같은 경우는 랠리라든지 게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 쉬는 시간을 그렇죠. 그렇게 채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선수 이제 그 한 세트가 끝나면 쉬는 시간이 네. 1분 30초인데 1분 30초인가요? 네. 근데 이제 동호인 이제 시합이 워낙 게임 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1분 30초보다는 그냥 물 한 모금 마실 정도로 숨 한 번 고를 정도로만 이제 여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 총 5세트로 진행해요. 네, 그렇죠. 5판 3선승제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또 엄청난 이제 체력을 이제 만약에 5세트까지 가게 되면 네. 네, 거의 뭐 시간상 뭐 1시간 넘게 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이 힘든. 평소에 하지 않는 최용선 선수가 평소에 하지 않는 네, 리버스 네, 보스들 치시는 평소에 저 이렇게 지도된 샷인 줄 알았어요. 네, 아, 그 네, 보통 스타일이 네. 드라이브를 원체 네,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서 그 장 선생님 그 게임 스타일이 네네. 약간 이렇게 랠리형으로 치시는지 아니면 약간 공격형으로 치시는지 아 저도 이제 옛날 그 조금 예, 옛날에는 드라이브가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요즘은 그 선수들도 외국 선수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도 예, 빠르고 강하고 예, 공격적으로 요즘 스타일이 변하기 때문에 예, 저도 그런 공격적으로 스타일을 바꾸려고 요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이제 네. 좀 더 바뀌려면 네. 샷이 또 정밀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예, 샷도 정밀해야 되지만 네. 예, 그냥 기본적으로 빨라야 됩니다. 빠르고 네. 예, 정확도. 네. 예,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체력이 이제 바탕이 돼야지만 가능하죠. 이게 체력도 이제 하체 쪽도 이제 단련하고 네, 상체 쪽도 네, 네. 전신 스포츠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호인 분들도 부상 방지 차원이라든지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네,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챌린저 정도야 이제 본인의 뭐 개인 능력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골드 정도 가면은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체력 훈련이라든지 별도 좀 해줘야 네 맞습니다.
우선 스포시 같은 네. 경우에는 그, 회원들하고 이게 네. 굉장히 오랫동안 연을 맺으신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런 비결이 뭡니까 혹시? 아, 다른 비결은 없고 술을 좋아하셔서 아십니까? 아, 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냥 다들 뭐 다들 좋으신 분이니까 네. 서로 서로 잘 챙겨주시고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정이 든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이 10년이나 세월이 네. 무시를 못한 듯이 한번 연을 맺으시는 네, 회원들이 네, 굉장히 오랫동안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정재환 선생님 모시고 네. 말씀 나누는 시간 좀 길게 했으면 좋겠지만 네. 네, 네. 벌써 게임이 이제 네, 네. 이제 마무리가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대회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네, 네. 또 뒤에도 또 뭐 네. 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아쉽지만 또 네. 또 시간 나면 또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 스쿼 씨의 최용선 선수가 네. 네, 승리를 거뒀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장성 스쿼 씨의 그 정재환 선생 모셔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네. 네, 그 스쿼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장성 포항에 오시면 장성 스쿼시를 방문해 주시면 제가 뭐 언제든지 게임을 쳐드릴 수 있는 의향이 있으니까요. 네, 뭐 연락을 주시든 아니면 그냥 오시든 네,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많이 놀러 오시면 뭐 정재환 선생님께서 게임을 같이 쳐주시고 하시니까 한 번씩 자주 방문해 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되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